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무슨 종목이 갔는지, 무엇을 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이미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렸으니까 이제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뭐 강한 상승을 보이더니 계속 밀려서 4.5% 상승으로 끝냈는데요. 차트는 이제 음봉으로 만들었고요. 전체적인 박스권에서 아마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뭐 6월달을 거의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예, 지금 6월달도 이제 벌써 20일이 지났는데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거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코스닥은 넘어가려고 그러죠. 코스닥은 넘어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가면 얘는 많이 갈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서 지금 상단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좀 더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역시 그 뭐 이자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늘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지만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아직도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23일이니까 개인들만 매수하고요. 역시 이번 시장은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장인데 기관은 오늘 외국인은 매도가 별로 없었지만 전체적인 기관은 매도가 아직도 강하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좀 완화됐다라는 걸 이게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아직도 상승장으로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코스닥은 상승을 가고 있고 코스피는 역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저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력한 매수 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고가 계속 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사고가 나는 것이 자산운용사들의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엄청난 뭘 한다? 사모펀드들.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들이 자꾸만 사고를 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강력한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무작위적인 자산운용사들의 그저 깜깜이 펀드처럼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그 NH투자증권이 그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이기 때문에 임원 임직원을 고발하는 사건이 나왔죠.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무엇을 펀드에 가입적이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을 그죠 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봐야 되는데 이걸 전부 깜깜이로 하고 안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또 이렇게 환매 사건이 할 수 없는 사건까지 돼버리니까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 겪게 되고요. 또 만드는 이 자산운용사 측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숨겨서 뭔가가 하자가 있는 것을 그래서 터진 게 이번에도 400억에 대한 환매 금지 조치가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운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들 오늘 하나금통가요? 거기서도 뭐죠? 몇 퍼센트더라? 31%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우선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전국에 2,300개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돈 벌어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려야 되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템플턴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에다 알려드렸듯이 여러분이 공부해야
무슨 종목이 왜 나가는지, 왜그 종목에 대해서 안 사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추천하면 무조건 매수가하고 손절가 이것만 가지면 다돈 버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식은 사업입니다. 그죠?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이 중대한 발표를 했죠. 셀트리온 그 다음 달 16일, 7월 16일이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인체 임상 돌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예정에 있던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함이 없이 이 항체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혈장 치료제가 있다고 그랬죠. 혈장 치료제는 누구예요? 녹십자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 항체 치료제는 역시 셀트리온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결과가 좋았으면 더큰 아마 효과를 보고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내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오늘 이태리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셀트리온에서 만들어낸 그 램시마에 대해서 치료하고 나서 2주 만에 완치 효과를 마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강하게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이 그런데 또 팔지요. 오늘 셀트리온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은 못 넘어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갔는데 역시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많이 팔았죠. 예, 오늘 신고가를 냈다가 어쨌든 이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더 멀리 가지 않을까,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샀으면. 수익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난 편입니다. 예,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매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를 극복한 사람의 피에서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항체 치료는 거기서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 물질을 갖다가 거기서 접목해서 일단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다음 분기 실적도 개선해서 지난번에 뭐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목표가를 11만 원에서 14만 원인가요? 또 올렸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일일까요? 이 기업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자,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진단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비대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간 이어지겠죠. 그죠? 7월 달 초순부터 7월 10일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뭔가 실적 발표가 되면 또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은 일단 뭐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6월 한달 지금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업황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첫 번째가 이제 수소차입니다. 수소차가 그동안에 전기차만 주로 갔었고,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나갔지만,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는 사이에 오늘은 강하게 나간 게 이제 수소차입니다. 물론 뭐 우리 유리원들은 계속 사갖고 들고 가서 오늘도 유리원들 먼저 투표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진다이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20몇 프로까지 갔다 물론 밀렸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얘만 나간 게 아니라 JNK 히터 역시 강하게
뭐죠? 나갔다가 13% 밀렸지만 상당히 추세는 강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더 희열소. 그러면 이제 이 수소차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을 계속 나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심 또 하나가 이제 전부 게임주가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일원들은 다 살 수 있으니까 멋지게 뭐 W게임즈라든지 그죠 신고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미투온 이게 이제 카지노 게임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네오이즈라든지 뭐 엔시소프트는 안 샀으니까 네오이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나가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뭐 다 반도체는 안 가고 이렇게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역시 가는 종목은 계속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잘 이런 것을 파악할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수익은 점점 커지고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자, 제약바이오 주도주들이 오늘은 좀 쉬고 있지만 원래 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런 것이 주도주입니다. 그것이 멀리 가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거죠. 그럼 오늘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행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리노공업 멋지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다 나와도 그렇고 하이트진로도 아주 뭐 멋있습니다. 그죠? 또 신고가를 내면서 아유 어젠 또 뭐죠? 아니 그냥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도주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 지방에 들어와서 많이 이제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그 무료방송하고 유료방송의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료방송하고 유료방송은 다르죠. 그죠? 당연히 다릅니다. 물론 무료방송을 제가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실 종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료 회원들은 아무래도 그죠? 종목을 갖다가 업종 사이클 주도주가 뭐가 나가는지를 일일이 알려주기 때문에 역시 수익 면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다르죠. 그죠? 이거 전부가 잘라가지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무료방송에서는 말을 마음대로 못할 수 있는 것은, 예, 금감원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봐, 예, 뭐, 사라 말라 이런 말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유료방송에서는 그게 좋으니까, 자르려고 해서 우리 유료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본전이 너무 커서 두려워서 이걸 자르려고 했는데, 전문가님 오늘부로 100%가 넘어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수익률이 100%. 참 재밌죠. 일진다이어 셀트리넬스케 118% 났습니다. 유리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뭐가 다르죠? 다르죠 뭔가. 그죠? 이런 것들이 수익률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템플턴이 역시 수익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중장기 투자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타로 아니라 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냐. 그죠?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단타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가운데 30%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동업 조건으로 가면 돈을 저절로 번다. 그런데 다 팔고 사고 이격 났다고 잘라서 수익은 눈꺼리만치 작고 더 크게 수익 날 것은 가져가지 못하고 본전 오면 잘라버려서 수익을 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의 냄시마가 코로나 치료제로도 효과를 봤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은 더 멀리 갈 것으로 봐서 오늘도 중간에
잘라 먹었다는데요. 그래도 우리 유 위원이 전문가님 잘라 먹었는데도 지금 수익률이 얼마냐 하면 32% 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잘라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못 참았지요? 네, 못 참아서 잘랐습니다. 수익을 가는 종목을 크게 키우고 가지 못하는 종목을 잘라서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매도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매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그죠? 매도를 뭐 언제 해요? 가장 쉽죠. 내가 매수했는데 실패했다. 그죠? 실수로 매수했다. 그럼 나는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럼 잘라야 되죠. 실수로 매수했대. 두 번째는 뭐죠? 예, 네, 이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건데요. 두 번째,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돼서 그죠? 실적이 부진해서 적자 누적으로 갈 때는 얼른 팔아야 되잖아요. 수익 기회사의 수익이 타격을 받거나 확연하게 약해지고 있다라면 또 경영진을 교체하고 있다면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거죠. 수익이 악화되고 있거나 적자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은 기업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걸 안 보고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그러고 전문가도 그냥 차트로 보고 그냥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사다 보니까 손실이 눈덩이같이 커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업 경영 급격히 하고 세 번째,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종목이 출연했지만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종목 중에서 제일 실적이 부진한 거냐, 제일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을 잘라다가 가는 종목을 더 사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수익을, 손실을 복구해주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인데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세 번째입니다. 팔아야 될 기회. 네 번째입니다.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서 예, 그죠? 더 이상 기업 가치가 고평가돼서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도 없어질 때 여러분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식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험이 감지될 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시장의 위험이 발생될 때 그러면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부 반 정도를 판다든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또다시 추세 전환할 때 매수하면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시장의 위험을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식을 마지막으로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주식을 사놓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제대로 산 것이고 주식 사놓고 불안하고 마음이 떨리고 돈 잃을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식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유료방송을 배우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약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보지를 않고 뭐만 보는 거죠. 따라서 뉴스라도 보고 뉴스가 이 기업에 어떤 영향,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고 실제 수익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면 꾸준한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진정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고 주식을 들고 갈 때 큰 수익을 낸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뉴스가 나온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절에다 기존에 갖고 있던 램시마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또다시 항체 치료제로다 셀트리온에서 오늘도 아마 연구를 하고 7월 중순이면 16일이면 이제 임상 1 들어가겠다. 그러면 제약 이미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임박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인간한테 일단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가 안 되는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동물 실험할 때 이번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갔죠. 왜? 코로나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미 기존 제품에서 어떤 임상 효과가 있었다면 동물 실험을 제외시키고 질본에서 빨리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이 지금 이 셀트리온이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임상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났다. 임상 1, 임상 2, 임상 3 이렇게 해서 임상이 맞춰지면 백신 개발에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역시 상당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식품안전처에서는 다른 뭐 어떤 거냐면 그 에이즈 치료제인 그 칼레트라라든지 그다음에 크로로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중앙 임상위에서 길리어드사의 그 렘데시비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셀트리온이 그 렘시마도 효과가 있었지만 항체 치료제에 임상 들어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안 팔아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맡기고요. 여러분의 투자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이렇게 보시면서 잘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가 행복 투자로 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